반갑습니다. 예쁜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제가 식칼펌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5분만 방치했는데, 자, 보시면 친수성 곱슬이에요. 모발도 친수성 곱슬에다가 중간부부터는 데미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피카에 오늘은 C라인으로 할 건데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제가 세 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믹스했어요. 자, 피카의 장점은 전처리 없이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합니다. 네, 물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원터치로 저는 다 도포할 거예요. 쉽죠? 네. 열펌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냥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C2에 전처리 없이 아쿠아프로틴의 세 펌프만 넣어서 이렇게 도포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쭉 펼쳐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냥 이렇게 도포하세요. 친수성 곱슬 모발을 갖고 있고요. 모발 중간부터는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C2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만 넣어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한번 또 컬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쭉, 예, 어때요? 좀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C1에다가 파워 하고요. 또 저희들 오일 이렇게 해서 믹스를 했어요. 한 펌프씩. 네, 이렇게 잘 저어 주신 다음에요. 자, 연화 어렵게 보지 마세요. 네, 쉽죠? 예, 어만들 따라 하시면 굉장히 쉽게 피카 제품으로 해서 이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발도 가늘고 친수성 곱슬에 막 이러면 엄청 고민되잖아요. 또 여기 데미지가 중간부터 모발 끝까지는 데미지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싶지만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살포시 해서 이렇게 쭉 당겨서 네,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건강한 펌제를 이렇게 C1으로 도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중간에 이 부분이 데미지가 있었는데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5분 방치하고요. 제가 연화 됐는지 테스트해보고 샴푸 들어가겠습니다. 네, 연화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하고 폴리필 마스크 오일에서 리페어 크림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자, 또 연화가 됐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연화가 잘 된 거예요. 자, 아까 제가 2차 연화해서 연화해서 테스트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연화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원장님들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 네, 수분 조절하시고요. 자, 뿌리 먼저 가장 먼저 살려주세요. 그래서 피카는 봉이 길잖아요. 그리고 또 더블로 살리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슬라이스를 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쭉 빼도 어때요? 두상 각도에 따라서 예쁘죠? 근데 피카는 장점이 더블이에요. 그래서 13mm로 하고 바로 또 16mm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빼시면 두상 각도에 따라서 뿌리가 자연스럽게 예쁘게 살아요. 자, 계속해서 네, 자, 이제부터 이렇게 뿌리는 다 살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식칼펌 들어갈 건데 일단 좌측, 우측으로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할게요. 그래서 우측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빗질을 곱게 하신 다음에 피카의 22mm 길죠? 네,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네, 자, 수분 끝까지 한번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자, 빗이 아이롱하고 일직선에서 있었다가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와인딩 네. 자, 더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식칼펌이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서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네,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띵을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금 수분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펼쳐서, 그러니까 이 열 면적, 아이롱의 열 면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펼치시면서 빨리 수분이 건조가 되면 조금 더 컬이, 탄력있는 컬을 얻을 수 있겠죠. 자, 내가 걸어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네, 좌측입니다. 좌측. 똑같이 22mm로 제가 와인딩 할 거고요. 자, 수분 끝까지. 자, 수분을 끝까지 이렇게 말려주세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에서 머발을 놔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와인딩. 자, 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끝이 다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빨리 펼쳐서, 얘를 이렇게 펼쳐서, 네, 수분이 빨리 날아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컬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앞으로 딱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로,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길죠? 네, 길죠? 네. 자, 피카의 롱. 굉장히 길죠? 아이롱 폼 하실 때, 짧은 걸로 하는 것보다 긴 걸로 하니까 훨씬 스피드 하면서 편하게, 또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제가 이 폼을 와인딩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한번 이 롱 한번 활용해 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편하죠?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끝이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돌리시면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렇게. 수분이 건조가 돼야 돼요. 그래야 머리가 탄력있게 잘 나와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분도 조절해서 만약에 컬이 그냥 루즈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수분을 건조도 완전히 건조하면 좋겠고요. 만약에 조금 더 컬이 있는 컬을 원한다 하면 수분을 조금 남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요. 좌측이에요. 좌측도 이렇게 빗질을 잘 해주세요. 예쁘게. 그 다음에 22mm로 제가 네, V섹션으로 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같이 네. 같은 각도에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톡톡톡 끝이 잘 올라오죠? 윤기 쫙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 끝이 다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돌리시면서 수분이 빨리 건조되도록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네, 자, 수분이 건조되는 거 보시면서 천천히 벌써 다 됐어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세 번째 판넬 들어갈게요. 자, 이 섹션 우리가 슬라이스 이렇게 떴잖아요. 그러니까 빗도 얘도 같이 이렇게 V로 하시면 좋겠죠? 자, 22mm입니다. 22mm로 자, 세 번째 오른쪽 판넬이에요. 이 상태에서 빗을 이렇게 딱 붙이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수분이 한 뜸 정도 건조가 되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끝이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천히 돌려주시면 돼요. 네. 아이롱이 굉장히 재밌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뜸이, 끝뜸 꼭 들으셔야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다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수분이 빨리 건조되도록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얘는 돌리면서 네,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세 번째예요. 오른쪽 네, 벌써 다 놀죠.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빗을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네, 좌측에 세 번째 판넬이에요. 자, 여기도 잡으신 다음에 22mm로 네, 이렇게 딱 수분 조절까지 하시고요. 자,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의 길이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이렇게 붙이셨죠? 기다려주세요. 자,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지만 머리카락이 잘 빠져나와요. 네. 자, 이렇게 천천히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 자, 이제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자, 얘는 천천히 돌려주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치세요. 네, 이렇게. 자, 수분이 건조가 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건조가 되고 나면요, 아이롱에서 머리가 이렇게 놀아요. 그죠? 놀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네, 앞으로 살짝 나타나, 앞으로 당기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붓으로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네 번째 판넬이에요. 우측입니다. 네 번째. 자, 까지 수분 한번 이렇게 날려주시고요. 자, 이 정도. 됐죠? 이 상태에서 빗을 딱 대시는 거예요. 쉽죠? 피카는 이 아이롱이 굉장히 길어서 그런지 시간도 단축이 되고요. 와인딩 하실 때. 네, 연화도 쉽고, 와인딩 하기도 쉽고. 네, 굉장히 아이롱이 굉장히 재밌어요. 왜? 기니까. 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두산 각도를 맞춰서 와인딩 하는 것보다 얘를 긴 거를 가지고 제가 커트 친 그 각도대로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탄력있고 컬이 윤기가 나면서 부드럽고 좋아요. 윤기 굉장히 많이 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네, 네 번째 판넬 끝났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좌측에 네 번째 판넬이에요. 벌써 네 번째죠? 거의 다 했어요. 네. 자, 수분 끝까지. 자, 여기서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빼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뚜두두두둑 하고 올라오죠? 자, 아이롱을 하면서 원장님들이 가장 아름답게 우리가 펌을 할 수 있는 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커트를 쳤던 그 각도대로 그대로 들어서 펌을 와인딩 하시면 굉장히 컬이 예쁘게 잘 나와요. 편안하게.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끝이 다 들어갔죠?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해서 네. 총 지금 8개째예요. 좌우 4개씩.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마지막 판넬로.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하나로 합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이라서 제가 폴레로 분산을 할 거예요. 폴레는 수분 조절하실 때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물을 분사하셔서 수분 폭발 되는 것보다 폴리를 뿌려서 안정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판넬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컬을 탄력을 주기 위해서는 약간 수분이 필요해요. 그럴 때 폴리를 분사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예요. 네, 그러니까 총 아홉 개를 해서 와인딩이 끝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어때요? 쫀득하고 올라오죠? 네, 재밌어요. 나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경쟁력에서, 타샵에서 경쟁력에서 이겨야 되겠죠. 그래야 살아남을 것 같아요. 네. 원장님들, 이렇게, 여자 머리도 쉬워요. 남자 머리 하셨다가 또 여자 머리 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또 도전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총 9개를 해서 제가 지금 와인딩 끝났거든요. 자,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 있죠? 그걸로 샴푸한 다음에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어때요? 예쁘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또 한번 풀어볼게요. 네, 머리도 되게 부드러워지고요. 와우! 어때요? 예쁘죠? 한번 쫙 봐주실래요? 네. 자, 볼륨감도 뿌리도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예, 네. 어때요? 예쁘죠?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릴게요. 원장님들도 이렇게 참고하셔서 이렇게 쉽게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